트램플 그러면은 말이에요. 원래 트램프. 트램프라고 해도 그냥 땅을 제대로 걷는 게 아니라 쿵쿵 울리면서 걷는 게 트램프예요, 트램프. 그 거기 걸리면 짓밟히는 거지. 근데 여기다가 엘리를 갖다 붙여서 트램플 하면은 안녕하십니까? 정철입니다. 정철의 성경말씀 영어로 암송하기 제4권 31번째 말씀입니다. 자,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 말씀을 공부하려고 앉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구호 외치기. 성령 충만 영어 능통. 준비 시작. 성령 충만 영어 능통. 와. 자,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9절입니다. 자, 우리말로 한번 들어보기로 하죠.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자, 이 대목이 무슨 대목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를 뽑아서 파송을 하셨죠. 근데 얼마 뒤에 이제 이 사람들이 신나서 돌아왔어요. 돌아와 가지고는 와, 우리 주님의 말씀만, 주님의 이름만 외쳐도 전부 다 귀신이 떠나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고 신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I saw Satan fall. 내가 사탄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도다. Like lightning from heaven. 천국에서 like lightning, 번개치는 것처럼 사탄이가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라고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들 떠나갈 때 뱀과 전갈을 짓뭉개고 원수들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고 나서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들한테 복종한다고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의 이름이 천국에 새겨진 것을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이에요. 자, 영어로 한번 봅시다. Luke 10:19.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입니다. I have given you authority. I have given you authority. 내가 너희들에게 authority를 주었노라. 그러니까 70인을 파송하실 때 그냥 나가라, 알아서 잘해라 그러시는 게 아니라 authority를 딱 주신 거예요. authority라는 게 뭐예요? authority. 응? authority는 권한이지, 권한. 예를 들면 뭐 관청에 가면은 결제도장 찍을 수 있는 권한 가진 사람이 있잖아. 그런 사람들이 authority라고 해요. authority. authority. 해보세요. authority. 그 권한을 너희들한테 주었노라. I have given you. 그래서 너희들이 권한이 있어. 주님한테서 받은 권한이 있어요. 무슨 권한인가 하면은 To trample. To trample. Trample이라는 것은 짓이기는 거예요. 짓이기는 거. 발로 쾅쾅 밟으면서 짓이기는 거야. 뭐를 짓이기는가 하면은 On snakes and scorpions. On snakes and scorpions. Snakes. Snakes가 뭐예요? 뱀과 and scorpions, scorpion, 전갈. 둘 다 아주 독이 있는 땅바닥 기어다니면서 독을 쏘는 놈들이죠. 그래서 이 트램플 그러면은 말이에요. 원래 트램프. 트램프라고 해도 그냥 땅을 제대로 걷는 게 아니라 쿵쿵 울리면서 걷는 게 트램프예요, 트램프. 그 거기 걸리면 짓밟히는 거지. 근데 여기다가 엘리를 갖다 붙여서 트램플 하면은 쿵쿵 하면서 진 이기는 거예요. 그 예를 들면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돼. 여기 뱀이 있어, 뱀. 뱀. 뭐, 이렇게 해서 전갈, 꼬랑지까지 있고. 여러 마리.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콱 밟아갖고 그냥 진 이기는 거. 그림 잘 그렸다, 이거. 이렇게 진 이기는 걸 트램플. 트램플,
on 요놈들을 밟는 거예요. Trample on snakes and scorpions. 그러니까 보통 뱀이나 전갈을 보면은 도망가죠. 그런데 도망가는 게 아니라 웬 뱀이야? 이 스콜피언은 왜 돌아다니는 거야? 그러고 콱콱 밟아서 짐 뭉갤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사탄의 그 어? 하수인이지. 사탄들을 짐 뭉갤 수 있는 그런 authority를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지 않느냐? 그거예요. 그리고 또 뭔가 하면은 and to overcome. And to overcome. Overcome. Overcome이 뭐예요? 오기는 오는데 over. 여기 뭐 뱀이나 뭐 이런 게 있을 때 over. 위에서 덮쳐갖고 이겨버리는 거. 이겨버리는 거. 이기고 극복하고 이런 걸 overcome. 극복하는 거예요. To overcome all the power of the enemy. All the power of the enemy. 적들의 모든 파워를 overcome 할 수 있는 그런 authority를 주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nothing will harm you. Nothing will harm you. 아무것도 너희들을 해칠 수가 없으리라. Nothing will harm you. 아무것도 너희들을 해칠 것이 없다. 내가 다 authority를 주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귀신들이 굴복한다고 기뻐할 일이 아니라 너희들의 이름이 천국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아, 이 말씀은 말이에요. 진짜 신나잖아요. 아, 예수님이 딱 서서 I've given you authority to trample on snakes and scorpions. 내가 너희들한테 snake, scorpion 다 밟아서 뭉갤 수 있는 권한을 주었나니 그리고 또 무슨 권한? To overcome all the power of the enemy. 무슨 enemy의 모든 파워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었다. Nothing will harm you. 아무것도 너희들을 해할 수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이 말씀이 이제 2000년 전에 하신 거지만은 지금도 유효하죠. 주님은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고. 나도 이렇게 집에서 기도하면은 말이야, 아침에. 이런 말씀 하시는 게 느껴진다니까. 내가 너한테 모든 권한을 줬지 않느냐. 믿고서 발휘하라. 믿고서 발휘하라. 그러면은 다 귀신들 떨어져 나가요. 눈앞에 있는 것들은 뭐 나보다 강한 게 수없이 많고 뭐 대적하는 적그리스도 같은 자들이 꽤 많지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주님이 authority를 주셨다니까. 그래서 사단을 다 물리칠 수가 있다. 지금 그런 말씀입니다. Luke 10:19. 자, 들어볼까요? Luke 10:19. I have given you authority to trample on snakes and scorpions and to overcome all the power of the enemy. Nothing will harm you. 한 번 더. Luke 10:19. I have given you authority to trample on snakes and scorpions and to overcome all the power of the enemy. Nothing will harm you. Okay. 자, 따라해 봅시다. Luke 10:19. I have given you authority to trample on snakes and scorpions and to overcome all the power of the enemy. Nothing will harm you. 한번 더. I have given you authority to trample on snakes and scorpions and to overcome all the power of the enemy. Nothing will harm you. Luke 10:19.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Luke 10:19. I have given you authority to trample on snakes and scorpions and to overcome all the power of the enemy. Nothing will harm you. Luke 10:19. 한 번 더. Luke 10:19. I have given you authority to trample on snakes and scorpions and to overcome all the power of the enemy.
Nothing will harm you. Luke 10:19. 자, 이번에는 shadowing. 보지 않고서 같이 말하는 겁니다. Luke 10:19. I have given you authority to trample on snakes and scorpions and to overcome all the power of the enemy. Nothing will harm you. 뭔 더? Luke 10:19. I have given you authority to trample on snakes and scorpions and to overcome all the power of the enemy. Nothing will harm you. Okay. 재밌죠? 기운이 나죠? 주님이 주신 그 authority가 지금도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면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기도하면서 그대로 나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좋아요 까먹기 전에 좋아요 엄지척 누르시고 아직도 구독 중이 아니신 분은 구독을 누르시고 또 이 말씀을 누구에게 전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에게 공유를 눌러서 널리 널리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10분간 낭송하시고 라이팅하시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